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러 개의 텍스처 셋을 하나의 텍스처 셋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보시면 조금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신발 바닥 부분과 그리고 신발끈 부분 그리고 신발끈을 잡아주는 조그만 천조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야에서 여러 개의 매테리얼을 포함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아이디 메쉬로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의 매테리얼만 적용된 오브젝트를 베이스 메쉬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페인터로 돌아와서 우선 스마트 매테리얼을 만들어 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룹을 시켜줍니다. 그룹 이름을 넣어주시고 Create Smart Material 버튼을 눌러줍니다. 좀 더 큰 썸네일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 매테리얼이 생성됩니다. 다른 매테리얼들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나머지 매테리얼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텍스처 셋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매테리얼 셋들은 모두 비활성화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 불러들인 매테리얼 셋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맵들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와 thickness는 체크해 주시지 말고요. 이렇게 새로운 맵들이 구워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디만을 선택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맵이 잘 구워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스마트 매테리얼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가셔서 새로 만들어 주신 스마트 매테리얼을 던져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아이디를 적용시켜 주는데요. 여기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그 부분만 매테리얼이 적용되게 됩니다. 나머지 매테리얼들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끔씩 이미지가 잘못될 경우가 있는데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UV나 메쉬가 조금씩 달라지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미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도 적용해 주고요. 매테리얼이 적용될 부분에 오브젝트 아이디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매테리얼이 적용되겠죠. 나이키 로고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로고를 불러와서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로테이션이 조절이 됩니다.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죠? 이번엔 가죽 부분도 해주고요. 나머지 매테리얼들도 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이디 맵이 조금 잘못 구워졌죠?
Substance Painter에서는 깔끔한 ID 맵을 뽑는 게 조금 힘든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바닥 매터리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처링 작업이 재밌기도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과정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업데이트 과정에서 UV 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이미지 위치도 새로 잡아 주었고요. 나머지 매터리얼도 마저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매터리얼들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죽 두께 부분의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브젝트 아이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두께 부분의 색깔을 지정해 주시거나 기존의 오브젝트 아이디 레이어에서 다시 그 부분의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좀 더 매끄러운 아이디 맵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수치를 좀 더 낮춰주면 좀 더 깔끔한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깔끔하게 구워진 것 같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Substance Painter에서 깔끔한 ID 맵을 만드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엔 Anti-Aliasing Printer를 조금 적용해서 새로운 I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nti-Aliasing에서 최대치로 바꿔주고요. 다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죠? 그래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번엔 블루어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어 필터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깔끔한 ID 맵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되었죠. 그런데 블러 필터는 아이디 맵의 경계를 뭉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색깔의 경계면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오브젝트 아이디 맵을 만들기 위해서 마야에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하나의 메쉬로 컴바인 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소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해서 타겟 메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겟 메쉬에는 하나의 매터리얼만 적용하면 됩니다. 소스의 모든 매터리얼들이 타겟 메쉬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텍스처 셋에 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트랜스퍼 맵 옵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맵 옵션에서 타겟 오브젝트와 소스 오브젝트를 지정해 줍니다. 디퓨즈 컬러 맵을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 포맷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UV 스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샘플링 퀄리티를 하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저장될 위치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샘플링 퀄리티를 최대치로 올려주시면 렌더 타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 후에 메이크 하시면 됩니다. 다시 Substance Painter로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ID 맵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이디 맵을 지워주고 새로운 아이디 맵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매터리얼의 경계면들이 깔끔히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없는 기존의 텍스처 셋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셔서요 모두 딜리트를 선택해 주시고 어플라이 시키면 필요없는 텍스처 셋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필요없는 기존에 구워졌던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가셔서 클린을 선택해서 OK를 누르시면 깔끔하게 필요없는 파일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화끈 부분에 배터리얼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다시 ID를 선택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